오늘은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번호 26번 2악장을 함께 듣겠습니다. 브루흐가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은 3곡인데요. 그중 이 곡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죠. 1866년 그의 나이 28살에 작곡한 이 곡은 브루흐가 바라보는 음악적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에는 낭만적인 정서가 곡 전체에 흐르는데요. 우수에 찬 듯하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풍깁니다. 감미로운 선율과 풍부한 감정 표현이 중요시되는 곡이어서 연주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곡입니다. 협주곡의 구성은 3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중 오늘 들을 2악장은 바이올린 독주의 멜로디가 유명한데요. 이 때문에 이 협주곡의 심장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. 오케스트라의 잔잔한 협연 속에 독주 바이올린의 선율은 생생한 감동을 주죠. 막스 브루흐 하면 너무도 유명한 첼로곡인 콜 니드라이가 먼저 떠오르는데요. 오늘 함께 들을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도 여러분 기억에 좋은 느낌으로 남기 바랍니다.